품덕 조랭이. 조랭이가 얻은 선물. 저 이제 성주께서 주신 물건들의 쓰임과 의미를 전부 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 이제 조랭이랑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얼른 성주를 모셔서 말씀을 드리자꾸나. 그래, 조랭이가 물건의 의미를 전부 알게 되었다고? 네, 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조랭이가 마음이 급했나 보구나. 먼저 네가 알아낸 물건의 의미를 내게 한번 말해보거라. 네,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꾸러미의 이름처럼 나, 너, 우리를 잘 아는 것이 필요했어요. 나 꾸러미에서는 거울이 나와서 경대랑 대화를 나눴어요. 경대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선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나를 바로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손거울도 꾸며보고 나의 몸과 마음, 감정들을 살펴보면서 저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었어요. 너꾸러미에서는 찻잔이 나왔는데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계속 몰랐을 거예요. 다래와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오해와 갈등을 만들지 않는 올바른 소통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꾸러미에서는 씨앗이랑 화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당으로 나가서 빗자루와 감나무랑 대화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매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사람들처럼 식물을 직접 키워보면서 책임지는 마음과 함께 협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초랭이가 내가 준 선물을 훌륭하게 완성했구나. 계속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길 바란다. 우리 집에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렴. 난 낮잠을 좀 자러 가야겠다. 성주님, 감사합니다. 대단하구나, 조랭아. 대견하다, 대견해. 이제 우리와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우와, 조랭이랑 이제 매일같이 놀 수 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해요.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저 혼자서는 깨닫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앞으로 가족들을 잘 돕고 배려하면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래요. 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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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랭이와 함께해요. 안녕,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활동들을 돌아볼 거야. 다들 감정일기 쓰기, 배려와 소통 실천하기, 방울토마토 키우기 활동들을 기억하고 있어? 잊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실천해보자고! 첫 번째, 나꾸러미 활동 중에 감정일기 쓰기가 있었지? 오늘 기분을 확인해보고 친구들의 기분에 영향을 준 일이 무엇인지 써보는 거야. 그럼 어떤 일들이 자신의 기분을 달라지게 하는지 알 수 있어. 두 번째는 너꾸러미 활동에서 배려와 소통의 표색칠하기였어. 하루 동안 칸에 적혀있는 배려와 소통의 행동을 실천해보는 활동이었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칸을 색칠할 수 있겠지. 세 번째는 우리 꾸러미 활동 중에 있던 방울토마토 관찰일지 작성하기였어. 친구들이 심었던 방울토마토가 잘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있지? 친구들이 직접 심었으니까 매일 얼만큼 자랐는지 지켜봐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자고. 친구들이 관심을 주는 만큼 방울토마토도 잘 자랄 거야. 친구들, 이제 인사를 할 시간이 왔어. 친구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 집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정말 너무 고마워. 내가 보고 싶어지면 아크릴 등신들을 보거나 언제든 다시 찾아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물건들은 소중하게 간직해줘. 나도 이 물건들을 볼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릴게. 우리가 성주께 받은 선물인 나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힘을 합쳐 함께하는 마음을 앞으로도 잊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선물을 나눠주자고. 친구들,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그럼 안녕!